안녕하세요. 이거 머른데요. 머르 좀 담글라고 좀 딸라 그러는데 뭐 거의 다뭐저 물가치가 와가지고 많이 따먹었어요. 그래서 반도 다 따먹은 것 같아요. 나머지 가지고 뭐 따서 머르 좀 한번 담궈보겠습니다. 지금도 물가치가 날라왔다 그냥 가네. 안돼. 바빠서 좀못 땄어요. 좀 늦어가지고요. 머루가 그냥 뭐다 녹익었고요. 그리고 저 새들이 많이 따먹어가지고 형편없네요. 머루는 뭐한 100km 정도는 달렸던 것 같은데 형편없대요. 이거는 물가치가 워낙 좋아요. 직박으려고.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좀 늦었어요. 좀 수확을 좀 일찍 했어야 되는 건데. 머루주 담글 수 있을는지 아니면 식초를 담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. 상태가 좀 한번 저 씻어 보고요. 그거는 결정할 거고요. 많이 땄습니다. 근데 굉장히 한 3분의 1 정도는 딴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워낙 물가치가 와서 많이 먹어가지고 익는 대로 날라와서 먹으니까요. 힘들어요. 하루 종일 쫓기도 그렇고. 여기 이만큼 하고요. 제가 이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. 저쪽 가가지고 씻어 봐가지고요. 그거는 뭐 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어저께 이제 딴 머루고요.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한 12시간 정도 물을 뺐습니다. 물 뺐는데 여기 무슨 날파리 같은 것도 생긴 거래요. 그래서 이제 머루주를 담궈야 돼요. 이제 제가 머루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물 빠지면서 이렇게 빨간 물이 흘렀네요. 여기다가 설탕이요. 설탕을 안 넣으면 좋은데 여기에 있는 지금 머리에 있는 당분 가지고는 이게 발효가 좀잘안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설탕 한요 정도. 근데 설탕은 나중에 이거 단 거는 다 없어져요. 설탕 이 정도 넣겠습니다. 이 정도. 국자로, 이 정도 설탕 넣을게요.
한국자 정도, 중간 국자로 한국자, 한국자 정도 넣습니다. 아, 이걸 으깨게요. 이제 이걸 이제 으깨겠습니다. 그냥 뭐 우리가 먹는 거니까 이제 으깨겠습니다. 엄청난 냄새. 이거 아주 굉장히 좋아해요, 사람들이. 우리 집 식구들이 참 좋아합니다. 맛있어가지고. 근데 올해는 제때 못 따가지고요. 머루를 뭐 달리기는 뭐 한 100km 정도 달렸는데 요것밖에 못 땄습니다. 너무 좀 바빠가지고 늦고 그 시간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요. 그리고 또 새들이 와서 많이 먹고 새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. 이거. 특히 물가치. 이제 뭐 거의 한 뭐 이렇게 이 정도 안 익게도 되는데요. 거의 다 이제 다 익겠습니다. 다 이제 부석기 뭐 어느 정도만 하면 되는데 제가 좀 많이 했어요. 아, 이제 머루 으깨가지고 통에다가 이렇게 다 담았습니다. 통에다 담고요. 이제 그 아까 설탕 요 국자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진해요. 굉장히 진하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진한 데에서 좀 약간 이제 좀 옅어져요, 색깔이. 이제 설탕 넣었으니까요. 여기다가 제가 이제 됐고요. 이거를 이제 넣겠습니다. 이제 원래 와인 이스트를 넣어야 되는데요. 발효시키기 위해서. 와인 이스트를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. 이제 없으면은 그냥 보통 우리가 와인 시중에 가서 파는 와인 사다가 넣으면 돼요. 넣으면 이제 그게 이거 제가 여기다 붓겠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와인을 넣게 되면은 여기 설탕이 아까 들어갔죠. 여기에 이스트 자체가 좀 있기 때문에 발효가 되면서 그 단성분 설탕을 다 먹어요. 얘네들이 이스트 애들이. 그러면서 단성분이 없어지고 나중에 이제 그 알코올 성분 좀 생기면서 숙성되면서 굉장히 맛있는 그 와인이 됩니다. 머루 와인이죠. 머루 와인. 제가 이제 이거 붓겠습니다. 이거는 저희가 이제 씨로 먼저 번에 먹던 거 남겨 놓은 거예요. 이제 이거를 이만큼씩 남겨 놨다가 근데 이게 좀 양이 많아요. 이게 원래 이거 두 배 정도에다가 부을 건데 올해 좀 머루가 좀 조금 나와가지고 이거 제가 붓겠습니다. 여기에 이렇게 찌꺼지가
찌꺼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. 담근 거라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래서 이제 3개월 후에 이거 걸러 가지고요. 걸른 다음에 다시 이제 뚜껑 닫아 놓고 그러고 이제 3개월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3개월 후에 먹어도 되고요. 이제 그 다시 걸러서 한 3개월 더 놔뒀다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. 제가 이거 머루로 와인 담그는 거 한번 영상 담았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